안녕하세요. 용산골 할매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채널을 신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요. 집안의 모든 평안과 하시는 일이 전부 다 잘 되시기를 용산골 할매당 항상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용산골 할매당입니다. 네. 이 시간에 닭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예, 닭띠들이요. 2021년도에는 가정풍파, 사업 실패, 그 다음에 부부간의 이별이 조금 많은 달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성향이 좀 털어내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닭띠들은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잘해줘도 이렇게 좀 견제를 좀 많이 하고요. 의심이 많은데요. 네, 그리고 내 것을 좀 털어버려요.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좀 없어요. 1년 12달을 봤을 때 5월달하고 7월달에는 파패살이 있고요. 7월달에 망신살이 있고요. 5월달하고 7월달에는 정말 내가 아주 신중하게 좀 모든 일을 할 때 5월달하고 7월달에는 정말 잘 넘기셔야 돼요. 내년에 특히. 네, 그리고 1월달하고 6월달에는 나한테 득이 되는 달입니다. 2년이 되는 띠는요, 용띠하고 육합이고요, 뱀띠하고 속띠는 삼합입니다. 원진이 껴있는 달은 범띠하고 원진이 있고요, 토끼띠하고는 충, 지띠하고도 충이 있으니 그거를 조금 염려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방향을 보신다 그러면은 동쪽이나 남쪽을 좀 조심하시고요, 좋고요. 서쪽이나 북쪽은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도를 만약에 드린다 그러면 칠성 쪽에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칠성님전에. 이래서 칠성님전이 어디 있다 가면 절에 가시면 칠성각이 또 따로 있어요. 네. 그런 데 가서 기도를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